사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야. 예. 오늘 어떤 거 식사하셨나요? 오늘 그 김하고 달걀 후라이 먹었어요. 아,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네. 자, 상담동 이제 들어가시는 길이시네요? 네. 예. 후라이 오늘 웬 일인가 한다 기다렸어? 아, 오늘 헤라님한테 꿈과 관련된 질문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들어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니, 왜 찼어? 제가 커피 타드릴까요? 뭐야, 좋지. 예, 잠시만. 혜진님이 헤라님의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입맛이 없으셔서 제가 조금 단맛을 조금 더 가미해볼 생각인데 그거, 예. 혜진님은 손에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파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랑 먼저 한번 풀어서 아버지 내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감정은 없지만 억울하니까 혜진님 가능하신 일이 없다. 커피 오늘 혜진님이 탔습니다. 일부러 달게 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어야 고맙다. 혜라님과 관련된 꿈을 꾼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혜라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밤에 이제 호를 듣고 자잖아요. 그러면 영체가 돌잖아요. 그럼 꿈을 꿔. 헤라 엄마가 막 치유하는 꿈을 꾸고요. 또 헤라 엄마가 막 좋은 선물을 주고, 헤라 엄마가 막 혼내키고, 뭐 여러 가지 꿈을 꿔. 그렇게 해서 무의식을 배출하거든. 에고들이 주고. 근데 이제 다른 꿈들은 다 이해가 가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아기들이. 헤라 엄마랑 섹스하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섹스가 뭐죠? 육체로 사랑 나누는 거. 근데 꿈에서 한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 같아. 헤라 엄마는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무의식에 나올 때는 영체로 봐야 돼요. 영체로. 그래서 영체의 사랑이 도니까 그거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이제 돌 때 섹스하는 꿈을 꾸는데 그건 남자만 꾸는 게 아니에요. 여자, 남자 다 꾸고 또 여자, 남자들이 그 섹스하는 꿈을 꾸고 아침에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성수치. 성을 수치줘서 성욕을 조상대대로 눌렀어. 이게 나쁘다고. 그랬던 성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니까 불쾌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피로감도 없고 되게 좋대. 근데 걸리는 게 뭐냐. 헤라 엄마랑 섹스했어. 특히 유부녀 유부남들. 천노총각은 그래도 좀 덜한데 죄책감을 갖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꿈은 꿈일 뿐이고 꿈에서 마음의 세상 무의식을 본 거예요. 무의식에서 꿈의 해몽을 보면 왜 왕이나 또 높은 사람과 섹스하거나 이러면 그 길몽이라고 하죠? 마치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영체는 사랑이고 마음의 세상에서 최고잖아? 그러니까 아주 사랑이 크고 존귀한 존재와 섹스하는 거. 사랑받는 거죠. 그 존재한테. 그러는 거니까 출세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날 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복으로 알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그냥 가져야지 복이 나한테 오는데 죄책감을 갖거나 수치 주고 이제 헤라 엄마 못 보겠어. 너무 민망해. 인간 육체적인 헤라 엄마로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복을 차는 게 되고 쓸데없는 죄책감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합니다. 우리 아기들 헤라 엄마랑 섹스하는 꿈 특히 여자들은 내가 레즈비언이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섹스는 사랑을 의미하고 사랑은 축복을 의미하고 더군다나 그 존귀한 존재와 사랑의 존재와 섹스하는 건 좋은 꿈이니까 행복해하면 되고요. 남자분들 내가 외도한 것 같아 이런 분들 그 연애관념, 연애관념이 뭐죠? 성수치죠. 성수치가 죽으니까 그냥 그 섹스한 날을 즐기고 내가 영체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영체님으로 이렇게 표시된, 표현되는 이렇게 나타나 헤라 엄마랑 섹스한다고 느끼면서 사랑받으면서 성수치가 청산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즐겁게 생활하다 보면 연애 감정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마음만, 사랑만 남게 돼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발산할 때 그 느낌 자체를 의식을 집중하고 발산하듯이 꿈을 꿀 때에도 그 느낌의 그 의미를 알고 느끼면 되는데 그렇지. 이후에 12분별이 올라오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또 2차적인 번뇌망상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현실과 거의 그러면 꿈에서 사람 죽이는 꿈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똥꿈, 뭐 사람 죽이는 꿈, 뭐
여러 가지 꿈은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때 그리고 감정이 어땠느냐도 많이 작용을 하고, 꿈에서 죽이는 꿈이 좋은 이유는 에고가 죽으니까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걸 꿈에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에고가 사라지면서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좋은 것처럼 섹스하는 꿈도 좋은 거예요. 두려운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운 꿈을 꿀 때도 그 두려움이 배출되는 거예요. 배출되고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꿈을 꿀 때는 이제 그 두려움이 정화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꿈을 해석할 때 어떤 기분인가? 이미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그 해석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배출된 거고, 며칠 연장으로 꾸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 꿈 해몽은 수행자, 무의식이 열린 사람과 일반인은 좀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꿈 해몽과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꾸는 그런 두려운 꿈은 흉몽인 경우도 많은데, 그 마음이 열린, 그러니까 무의식이 열린 수행자들의 그 두려움이나 수치의 꿈은 두려움 수치가 배출된다고 보니까 길몽으로 해석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수치를 거의 방구 꾸는 꿈으로 청산했어요. 수치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현실에서 너무 수치 덩어리라. 그러니까 본래가 밤마다 꿈을 꾸는데 막 기척간에서 방구를 빵 꾸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창피하다고 도망가거나, 거기서 막 갑자기 온몸에 옷이 다 벗겨지면서 빨가벗으면서 막 너무 창피해서 소리 지르면서 항상 밤마다 그 꿈을 몇 달을 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치가 많이 이렇게 너무 괴로울 때는 본래가 그렇게라도 꿈에서라도 이렇게 내보내주더라고요. 괴로움에서, 수치의 괴로움에서 해방된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꿈에서는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우리가 아주 아주 배출하기 힘든 감정들을 영체를 사모하는 아기들한테는 그렇게 저절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 여러 사람들이 꿈을 각자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꾸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겼지만, 지금 헤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꿈에서의 느낌에 의식을 집중하면 이러이러한 관념이, 감정이 발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혜지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기의 사랑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손에서 먹어나와요. 헤라님, 그 영체에 집중하면서, 헤라님한테 집중을 하면서 그 작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집중시키고 하니까 뭐 연예인병이 걸렸는지, 또는 도인한테, 도인이 왜 저렇게 자기한테 집중시킬까?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한테 집중시켜요. 그 가르침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에고가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에고가 가짜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게 뭔가,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인가? 돈? 명예? 뭐 권력? 어떤 걸 것 같아요? 바로 나예요, 나. 나! 나에 가장 집착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타인이 나와 다르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돈을 뭐 얼마를 드려도 좋아, 막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 다. 그게 집중은 항상 마지막엔 나예요. 이 나, 육신의 이 암흑의 김암흑의 박암흑의가 너무나 나 같은 거죠. 너무나 나 같은 거죠. 깨달음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육신을 벗어난다는 게 이걸 놓고 뭐 이렇게 하늘을 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가짜 내가 분리되는 거라고. 이 몽뚱이와 이 암흑이라고 생각하는 나, 그래서 나의 생각과 느낌과 내 주장과 내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타인과 똑같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의식, 순수의식, 참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짜임을 알아야 되는데 가짜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아주 정교하게 속이고 있어요. 홀로그램으로. 왜? 보이는 것마다 에고가, 자아가 있어서 나가 있거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무아지경이 돼서 행복하긴 해.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 상대도 깨달은 사람이 아닌 경우는 에고가 존재해요. 에고가 존재하니까 그 깨달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에고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또 투영할 뿐이지 그게 가짜라는 인식을 받기는 힘들어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 에고를, 그 에고를 좋아할 뿐이야. 그러다가 사귀다가 그 에고가 자기의 또 나 싫어하는 에고, 자기의 다른 모습을 또 그 사람이 보여주면 그때는 그 사람이 싫어서 미워하기도 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 에고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면 내 모습을 보게 돼. 그냥
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에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볼 내 모습이 없어요. 그냥 내 모습이 떠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와요. 빠르게 와요. 머리가 좋을수록. 옆에 있다 보면 내 에고가 떠요. 우리 아기도 지난번에 나랑 이거 동영상 찍었죠? 브이로그. 오빠. 응. 브이로그 찍었는데 그때 에고가 떴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것 같았잖아요. 네. 그때 막 애쓰는 에고, 그렇죠? 예. 그게 뜨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어디 헤라 엄마가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에고가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애를 써? 그 에고가 공명에서 같이 올라오니까. 근데 헤라 엄마는 에고가 없으니까 우리 아기가 어떤 에고가 올라와, 애쓰는 에고 올라와도 난 안 올라와요. 그 자기 모습을 볼 수밖에. 일반인은 같이 올라와요. 에고가 있으니까. 심지어 더 크게 올라오면 막 욕하지. 저 사람 봐, 저렇게 애를 쓰네.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에고를 하나씩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쳐서 올려버려요. 저는 항상 일정 부동질을 유지하면 자기 혼자 출렁거리니까 볼 수밖에 없어, 지 모습을. 지꼬라지보다 죽고, 지꼬라지보다 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에고가. 텅 빈 그 자아가 없는 공유 상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 나한테 이렇게 이 날뛰는 놈이 가짜구나. 사실은 영체에 집중할 때도 그렇지만 영체보다 헤라 엄마를 집중하면 더 그게 일어나요. 왜? 헤라 엄마가 육신으로 보면은 육체인으로 보면 몸뚱아리에 있잖아요. 나랑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그쵸? 반지문 있고. 그럼 똑같아야 되는데 같이 있다 보면 나는 자아가 막 뜨는데 없거든. 내 자아를 보다 보면 헤라 엄마가 텅 빈 거 어느 순간 자각하는 때가 온단 말이야. 눈으로 이 육신이 아닌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가끔 헤라 엄마 헤라TV나 그 가뿐토고 동영상 보고 얼굴이 그냥 빛으로 보여요. 텅 비게 보이는 아기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이게 느낌으로 안 봐서 그렇지. 오라 보이는 아기들은 벌써 제가 그 텅 빈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나중에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각이 와요, 마음에서. 아, 본래 실체가 없구나. 에고는 가짜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에고가 괴로움이구나.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이 깨달아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 혼자서 그걸 분리하고 알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공명하면서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좋아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이런 거야. 실체가 없는 영체나 헤라 엄마처럼 텅 빈 존재라야만 깨달아서 자아가 없어야만 자기 자신의 자기를 공격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 자아가 저절로 올라오고 그 에너지가 그리고 스스로 소멸되면서 언젠가는 아 공하구나 모든 게 에고라는 실체가 없는데 내가 이거에 집착하면서 내가 있다고 괜히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혔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죽는 건 머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올라와서 막 소멸돼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에고가 센 거야. 그게 그냥 혼자서 얘를 알아차리고 너도 봐도 똑같고 나도 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다녀도 사실은 자기 에고 실체를 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옆에 같이 있고 가뿐토크하고 휴가 갔을 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의 눈이 뜨면서 보이는 날이 와요. 에고가 올라오면서. 그거 우리 아기도 잠시 경험했죠? 예. 그 명상 수행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큰 딜레마가 수행하는 그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에고가 계속 꿈틀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점이 된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치. 우리 세대에서 고행을 해서 에고를 죽인다든가 이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에게 의지하는 이런 느낌보다도 나의 에고의 작용이 줄어드는 이런 걸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나를 막 그 어떤 우상화나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다 보면 거울과 같거든요. 제가 자아가 없으니까. 그럼 그 깨달은 사람 통해서 자아가 비춰져. 자꾸 자기 에고가 나타나서 나중에 사라지면 마음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텅 빈 자아를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본시 없던 것이 나를 속여서 끌고 다닌다. 그걸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깨닫게 되면 헤라 엄마가 한나가 아니라 헤라 엄마의 제자들이 다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정설이 되고 그때는 그냥 호소리만 들어도 자아가 분리되는 날이 오죠. 점점 이 수행도 이게 깊어지면 깊어지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늘어나고 이걸 체험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첫 단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혜란 엄마가 집중시켜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마음의 눈을 뜬 아기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고, 영체가 또 밤에 호두고 자잖아요. 요새 24시간 호두를 때 여러분 그 영체도 여러분의 의식을 보여주는 거잖아. 어떤 남자 수행자는 오늘 막 요번에 오는 수행자죠. 뭐라고 하냐면 호를 들으면 날카로운 여자 비명이 들린대요. 그게 뭐냐면 그분 속에는 자기를 여자로 여기는 피해자 애고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도 보통 남자들은 가해자 입장, 여자는 피해자인데 자기는 부인한테 당하는, 부인은 남성성으로 가해자를 하고 자기는 여성성으로 피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풀러온 거거든. 그러니까 영체를 통해서 그 자기 애고를 뚜렷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호만 하는데 남하고 다르게 들리는 건 자기 마음이지 자기 애고지 내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다 비춰주는 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영체나 해라 엄마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자아를 죽일 수 있지. 여러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집착하는데 이제까지 그 자기를 어떻게 죽여? 돌이켜볼 힘이 없죠. 무언가 거울에 비춰서 돌이켜봐야 되는데, 타인을 봐도 그 타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지. 타인의 애고가 있으니까 자기를 거울처럼 비춰주려면 자아가 사라진 거울이 필요하거든요. 자아가 없는, 지금 얘기한 하는 애고, 행위자가 없는, 투명한 그런 실체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혜란 엄마가 그걸 하는 겁니다. 마음 깨달음이라는 것이 언어 도단이라 해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들 얘기는 하지만, 자아가 소멸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없어. 네. 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내가 있어. 그 내가 누구냐면 그게 모든 것이야, 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헤라를 보면 옛날과 느낌이 너무 다르지. 옛날에는 이 헤라에 집착을 하니까 얘의 느낌과 생각 이게 다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순간순간 얘한테 집중을 시켜.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 헤라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객관화된 내 일부로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일단 제일 좋은 건 괴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근데 나라는 자아가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다 내 뜻이야. 또한 다 내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러면 그 세션을 해주실 때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센서로만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거를 그냥 내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딱 손을 잡거나 눈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그냥 그 사람 그걸 느낄 뿐이에요. 느끼고 예전에 제가 이게 좀 애고가 자아가 있을 때는 그걸 또 그거와 합체돼서 괴로웠어요. 항상 마음은 뭔가 집착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촉으로 느껴서 그 파동을 받아서 바로 쏴줘요. 그냥 이렇게 받아서 그냥 바로 줘요. 그러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아기가 분리되는 거지. 그 느낌도 자기가 못 느끼는 그 느낌을 내가 자기의 그 느낌을 받아서 돌려주니까 자기의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슬픔도 내가 슬픔을 표현할 때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 자기가 느끼는 슬픔을 내가 센싱해서 주니까. 조금씩 이 세상에 똑같은 느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중하는 거, 남한테 집중하는 거를 거부하거나 좋아하는 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막 그 덕질하러 막 다니거나 아니면 덕질하는 사람을 수치주고 비웃거나 이러잖아요, 그치? 왜 그러냐면 완전히 자아에 집착이 너무 심한 사람.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집착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심한 사람은 자기한테 집착하는 그 애고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거든.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막 해줘야 돼. 살기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수치주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 애고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계속 버리고 있는 사람이야. 버리고 수치주고 그 모습을. 그래서 한 사람은 거기에 빠진 사람, 그 집착 자체, 자기 자신에 대한 애고에 대한 집착에 빠져버린 사람. 그래서 분리가 안 되고 계속 그걸 하는 사람. 또 절대로 남을 집중해주는 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뭐 이 가짜를 갖다 나라고 하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왜 수치스러우냐? 무의식은 알고 있어. 여러분 잠재의식은 가짜라는 걸. 그게 나 사랑받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애기가 그 상처받은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아서 그렇게 집착하는 걔가 가짜라는 거. 참나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야. 그걸 인정하기가. 그러면서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쓸 때는 상대도 괴롭고 자기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애고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못 시켜주거든. 근데 도인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살을 쓰면 제가 그냥 받아주잖아요. 어떤 부분. 정신병적으로 저한테 집착하는 경우도 다 받아줘요. 왜?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분이 알게 돼. 자기의 집착이 보게 돼요. 제가 집착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이죠. 일반인들은 같이 집착하면서 좋아하거나 이 집착을 좋아하거나 너무 치를 떨기 싫어해서 사생팬 같은 경우 어떻게 신고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쳐다보죠. 그 모습을. 그러면 자기 혼자 집착하다가 끝내는 알게 돼. 어느 순간 분리되면서 아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괴롭게 왜 집착을 하고 할까? 이게 이상한 애고구나. 이거 알게 돼요. 이 애고가. 그 스스로 죽지요. 참가자들 중에서 이제 오랜만에 왔을 때 헤라님한테 바짝 달라붙어서 집착을 쓰는 분들이 종종 보일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 저분 왜 저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의 집착의 모습을 그분들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보려고 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고 집착 안 하면 살 수가 없다고 느끼는 애고가 목숨줄 끊어질까봐 저한테 집착하는데 스스로 알아차려서 이제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너무 센 애고는 그게 머리로 알려줘서 될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빠져야 되니까 그 살기 에너지 제가 이렇게 쳐주고 먹어주면서 뭐 정화시키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그래서 불가감 불가원이란 말처럼 그냥 그거는 이제 뜻대로 안 되죠. 그런 분 보면 막 너무너무 싫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사이비 교주라 칭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좋아해서 사람을 그렇게 끌어모으는 분들이고 그리고 막 세상을 들지고 산에 들어가서 막 다 버리는 분은 그런 자기 모습이 싫어서 세상과 아예 왕래도 안 하는 애고고 집착을 다 버리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 봐줘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자리가 사라지고 애고가 없을 때는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그냥 받아주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받아주다 보면 스스로 제가 거울 역할을 하니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저번에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돌아오는 길에 애쓰는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 정말 한 번 더 하면 죽어야 되겠다 이 느낌이 올라왔는데 말이 안 되니까 분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애쓰는 애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시비하지 않고 봐주니까 그래요. 일반인은 시비하는 애고가 있잖아. 분별하는 애고.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지마. 더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걸 쳐다봐주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야. 걔가 인정받고. 애쓰는 애고. 그러니까 더 참고 눌렀던 애고가 더 올라오게 되고 더 올라올 때 마지막에 그 애고가 이제 죽게 돼. 인정받았으니까. 분별을 안 하고 아무도 자기한테 시비도 안 걸고 집착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 애고는 집착하거나 버려주길 기다려요. 그래야 살아남아 얘는. 근데 나는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그냥 봐주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아기가 이러다 죽겠구나 한 게 걔가 죽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죽는 거지. 이제 혼자 존재 못하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면서 스스로 소멸하는데 이때도 알아차려 주는 게 뭐냐면 아무도 협박도 안 하고 헤라 엄마가 혼내킨 적도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건 스스로 죽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도력이란 언어도도 아닌 그걸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그걸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면 그 애고가 독한 애고일지라도 시간차만 있지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화 혹은 그 교조화의 그 이슈와 영체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이슈가 늘 상충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성공한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 살아남았고 그게 안 된 종교는 사이비로 몰리고 물론 실제로 이제 이상 행동을 했겠지만 우리 영체 마을의 성장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매우 궁금해요. 원리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상 헤라님께 의식을 집중하는 딱 흐름으로 가면 애고들은 뭐야 이거 교조와 종교와 뭐 이렇게 이제 또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분명히 머리로 이해를 시켜놨는데도 또 그렇게 이제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 헤라님의 도력이 달린 거지. 그리고 영체가 어쨌든 그런 자아들을 다 소멸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죽는 거야. 처음에는 부정성을 쓰다가 영체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 체험하면
헤라님 얼굴에서 빛나는 거라도 한번 보고 이러면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사람은 그거 부정할 수 없거든. 그런 마음의 현상들, 그리고 뭐 소리도 들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면 이제 그리고 가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상화, 종교화 시키는 단체들을 보면 두려움으로 협박해서 많이 하거든.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그게 언제까지 가서 그러니까 억압하고 막 이러는데 앞으로 그런 사이비는 나오기 힘들 거야.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게 막 감금시키고 막 그치? 막 그 세뇌시키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불가능하지 않아? 네. 지발로 지강하는 거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인터넷 세상이 거의 불가능한 거야. 에고가 열등감 덩어리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뭔가 바깥에 누군가에 집중한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올리는 그거는. 기분이 나쁘니까 댓글에 악플다는 것도 그런 종류야. 나를 그냥 여자로 보거든. 그러니까 너 집중받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야. 각자 다 자기한테 집중받고 싶어. 그럼 에고는 안 죽거든. 그게 자기한테 집착하는 게 에고잖아. 그래서 사람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게 자기를. 근데 그게 쉽지 않지. 막 계속 올라오지 욕구가. 뭘 해야 되고 막. 그 연예인이나 이런 데 집중해도 잠시는 행복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 보는 거거든. 그 유명해지고 사랑받는 자기를 보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사랑받는 자기를 보는 게 수치스러운 사람은 집중을 안 하거든. 거기다 수치주의. 해라 말을 보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걸 처음에 모르고 집중하지만 나중에 알게 돼. 없거든. 반응을 안 해. 반응을 내가 해주지 아가들아 막 이러지만 그건 허상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모습이 보여. 집착하는 자기 모습. 내가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이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에고가 실체가 드러나. 하나지. 그러니까 간극이 생겨야 돼. 에고가 객관화돼서 이 열등이 있고 내가 아니라는 게 생겨야 돼. 그게 어렵거든. 빠져버리거나 그걸 버리고 안 보고 살기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게 벌어지게 하려면 집중을 안 해줘야 돼. 얘한테 먹이를 안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 하는 게 집착하거나 버리는 거야. 집중해주는. 근데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해야 돼. 집착하거나 버리는 거야. 그래야 얘가 소멸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다가 해야 돼. 근데 다른 데다 하는데 일반 다른 에고한테 하면 또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을 버리거나 집착하거나 하면서 그 사람을 나로 투사해서 또 그걸 하게 되거든. 깨달은 사람은 자아가 없으니까 지 혼자 하는 걸 보게 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고 지 혼자 하는 걸 나중에 혼자 막 하다가 지 혼자 놀고 물고 뜯고 괴로워하고 막 이래 에고가 행위하는 걸 보게 돼. 깨달은 사람은 이원성을 보게 하는 거야. 존재하잖아? 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애라. 그걸 보는 아기들이 있잖아. 해란만 통별 수 없어. 그 이원성을 딱 알게 해주면 공한데 모든 것이고 꽉 차 있고 꽉 차 있는데 공하다는 걸 그냥 그 실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네. 나는 영체 앞에서 죽었고 영체가 내 스승이었고 그 보이지 않는 스승을 인정 못하고 그런 스승 앞에 죽을 수 없는 여러분은 육체가 있는 나지만 공한 스승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 남자들이 남존여비 관념이 심각한 문제인데 헤라님이 여성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헤라님과 대화하고 영체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 그 남존여비 열등감이 분명히 건드려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소멸되어가는 흐름들이 이제 생기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남존여비를 내가 그냥 받아줘요. 남존여비를 차라리 나한테 쓰면 난 받아줘 버려. 쓰지 않는 아기들이 문제야. 속에는 남존여비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헤라엄마를 통해서 쓰는 건 잘못이야. 스승을 뭐 이러면서 안 쓰고 그걸 버리느냐고 가까이 못 오고 집중을 오히려 못하는 거지. 그게 드러날까봐 그런 아기들이 문제지. 실제로 써요. 남성성이 센 아기는 막 그렇게 나를 여자로 보고 써요. 그냥 받아줘. 그냥 받아주면 지 혼자 그렇게 하다가 아니 지금 날 무시해도 내가 무시받았다고 안 느끼면 지 혼자 무시하다가 언젠가 알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먼저 깨지는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좋아질 거예요. 네. 그 깨달은 사람은요 사랑을 여자의 사랑, 남자의 사랑 이런 것도 다 받아줘요. 심지어 창녀, 창남의 사랑, 뭐 독한 죽이는 사랑, 뭐 어떤 사랑도 다 인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분별 없이 받아주고 그런 사랑을 할 때 보통은 무서워하거나 에고가 남아있으면 그걸 막 미워하고 화를 내는데 그냥 담담하게 받아주면 받아주고 아무렇지 않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뭐 미역을 강한다든가 뭐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도 빨리 그런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